네, 여성분들 비거리 늘리시고 싶으시죠? 제가 연습장에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악력이 없으면요, 비거리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습장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에 힘 빼세요. 뭐 새를 쥐듯이 잡아보세요. 맞아요. 네, 힘 빼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네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을 빼려고 해도 여성분들 힘이 잘 빠지지가 않으시죠. 힘을 빼면 공을 못 맞출 것만 같고 그리고 자꾸만 그 클럽이 빠질 것만 같고 이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시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저도 그래요. 그 이유는요. 바로 악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 자, 우리가 클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악력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악력이 강한 골퍼라고 한다면 50% 정도의 힘만으로도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공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한 60%의 힘을 가지고 치는데요. 오, 자연스럽네요. 네. 네, 네. 좀 힘을 빼고 치니까 훨씬 더 비거리에 도움이 되죠. 근데 만약에 악력이 약한 골퍼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0%의 힘을 아마 잡아야 될 겁니다. 네. 자, 100%의 힘을 잡게 되면 손목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죠. 제가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아, 일단 네. 표정부터 비장해서 네. 네, 보기 네. 불편하네요. 아무래도 이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비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헤드 스피드가 느려지게 되고 코킹도 자연스럽지 않게 돼서 비거리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여성분은 악력이 너무 없으셔서 스윙 중에 자꾸 클럽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요. 클럽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런 네. 식으로 임팩트 때나 혹은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놓쳐서 공을 정확하게 치지 못하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악력은요. 비거리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악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골프계 여신 우리 장세별 하면서 아~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네. 저희끼리 이렇게 여신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신이 막 걸어가니까. 예, 여신이. 네. 이건 네. 너무 놀리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준비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유, 많이 챙겨오셨어요. 네, 이렇게 한번 집어보시겠어요? 제가 색깔이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이게 또 색깔을 네네, 또 여신님이 또 원하시니까. 여성분들이 보니까요. 이래야 눈에 잘 들어오니까. 네네, 맞아요. 네. 제가 저는 이 고무공을 준비를 했는데요. 고무공이 없으신 분들은 테니스볼에 구멍을 내셔서 하셔도 좋고요. 아. 또 스펀지를 이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테니스볼이나 스펀지도 좋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네. 잼잼을 할 건데요. 네. 이 세 손가락을 위주로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세 손가락이요? 네네. 아, 세 손가락을 이곳. 위주로 네.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잼잼 해보실게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다섯 개 할게요. 넷, 다섯 하고요. 네. 여기서 홀드 시켜주세요. 멈춰주세요. 오. 네, 여기서 5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풀어주세요. 여신이, 어떠세요? 여신이 이렇게 부르르 떨어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저는 지금 골프 배우러 왔는데 네. 헬스장에 온 것 같아요. 네, 집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 이거 여자들은 힘드네요. 네, 기본적으로 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지 비거리가 늘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에 한 10개 정도 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게 골프공 같이 생겼는데 스폰지입니다. 근데 네. 집에서 테니스공이나 스폰지도 실제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여기 네. 또 다른 재료가 방법 있나요? 재료가 또 없다고 하시는 분들 핑계 대실까 봐 제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문지를 이용한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핑계 대려고 했는데 네, 네, 신문지요. 네, 신문지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그 남아공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게리 플레이어 선수라고요. 알아요, 알아요. 네, 네. 게리 플레이어 선수가 굉장히 작고 왜소한데요. 그 4대 메이저를 석권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선수였어요. 네. 네, 그 선수가 이 악력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했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문지를 구길 텐데요. 한 손으로 천천히
아니 무슨 마술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압력에 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신문지를 구겨서 저희의 목표는 골프공만한 사이즈를 만들 거예요. 그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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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셨어요? 네. 아, 그럼요. 어렸을 때 많이 했죠. 네, 이렇게 골프공만한 사이즈를 만들어서 딱 완성시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 이게 잡는 것부터 힘... 제가 오른손잡인데도요. 이게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생방송 네. 중에 제가 사고를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세요. 골프공 사실 만들어져라. 이게 관절염 방지에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아유 네. 이게 골프공 조물딱 조물딱 해주시고요. 네. 네. 골프공. 네, 아주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아 제가 예전에 팔씨름 좀 잘했는데 확실히 운동을 안 하니까. 네, 어떠세요? 힘드네요. 힘드시죠? 네, 확실히 악력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네. 매일 꾸준하게 해주시면 관절염 방지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비거리 꼭 늘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오늘 네. 또 골프 배우러 왔다가 악력 키우고 가고요.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네. 이렇게 악력 키우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네. 계속해서 다른 레슨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깔끔하게 치우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악력 운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쌀을 씻을 때 악력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쌀을 씻을 때 전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쌀을 씻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요. 왼손으로 하면 처음에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악력 운동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 골프는 오른손과 왼손의 밸런스가 정말 좋아야 되기 때문에 골프 선수들은 왼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력 운동 꾸준하게 하셔서요. 정말 비거리 꼭 늘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네.